안녕하세요. 꽃대신단 이화정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연, 노 아이디어.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생일날은 79년이고요. 음력 1일입니다. 식은 안 올렸지만 같이 행복하게 살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연락이 안 된 지 2주가 되었어요. 친구에게도 말을 못해서 선생님께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동거를 했어요. 좋아하고 사귀고 하는데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처럼 사랑하면서 서로 챙겨주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살았는데 이 남자가 집에 안 들어온 지 이제 2주차가 되었네요. 제가 밤에 일해요. 그 일도 밤에 일하고 일 끝나고 해 뜰 무렵 새벽이 돼야 함께 퇴근하는데 어느 날 돈 때문에 힘들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돈이 필요한가 보다 지방 계시는 부모님께 이야기 꺼내는데 직접 찾아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부모님 같으려니 하고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맘먹고 당연하게 6천 정도 모아놓은 적금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집에 들어오질 않네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겠지 했는데 불안해서 이틀째 잠도 안 오고 혹여라도 제가 당한 건가 설마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종신고하고에는 아직 걸려있는 게 많기도 해가지고 선생님께 이렇게라도 보냅니다. 아 참 뭐야 얘 돈 주고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난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 얘가 이 사람 이 남자친구가 더 많은 이 인생을 같이 하기에는 동반자로 하기에는 틀려먹지 않았겠어? 그리고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는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고 그 사연에 대한 분명히 본인한테는 숨기는 거는 계획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계획적이라고 보진 않는데 같이 동거하면서 어떤 본인 모르는 그 좋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어? 이 친구가 연락이 오기까지를 좀 기다려서 그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그 돈을 가지고 연락을 안 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여자 또 하나는 일적으로 뭔가 함정에 빠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우리 언니가 돈이 나가야 되는 운이야. 김희생이면 본인이 작년서부터 3월생일이면 재작년부터 본인이 운기가 닫혀 있거든. 그래서 손재가 나야 되는 수야. 그래서 악인이 되는 거지. 남편이 동거인이 친구가 남자친구가 남편자가 악인이 되는 거야. 악인이 내년도 조금 많이 안 좋을 것 같으니 마음적인 어느 정도는 정리를 조금 해야 되고 이 사람은 굳이 찾아서는 당신한테 앞으로 미래의 현실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봐요. 제가 선생님이 여기서 이화정이가 상담을 하면서 참 얼빠진 여자들이 너무 많아. 갔다가 남자들을 남자들을 즐기게끔 해주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냉정했으면 좋겠어. 새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사람 낳고 돈이 난 거지 돈 낳고 사람 난 건 아니니까 큰 돈을 잃어서 가슴도 아플 뿐더러 본인이 또 인간의 어떤 배신감이 진짜 이 시간들이 되게 지옥 같을 거야. 근데 지금부터 본인이 싹을 잘라내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런 현실에 거듭나지 않다라는 거 명심하고 그 남자한테 다시 돌아오기를 갖는 거는 당신이 수렁이에 빠진다라는 거야. 늪에 빠질 수 있고 그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연이 있더라도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데 여자한테 돈을 가지고 가서 행적을 가면 너무 추접스럽잖아. 추접하고 남자로서의 어떤 자질감이 떨어지는 사람을 같이 함께 하기에는 네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냉정해지고 싶네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또 애절하잖아. 같은 여자로서 선생님 꼭 무당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애절하잖아. 좋아하는 마음, 그 사람을 믿었던 마음, 배신감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 싹수로 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싹수가 틀려먹은 싹수야. 그러니까 버릴 거는 버립시다. 어찌됐든 우리 언니가 파이팅 좀 했으면 좋겠다. 응?